여러분 이거 다 기억나시죠? 추억에 뭐 절대 안 된 먹튀라고 해야 되나? 자,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핵 인싸로 거듭나기 위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망추춤 기억나시죠? 지금도 뭐 나쁘진 않지만 핵 인싸 아이템을 추가로 장착하러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지? 여기예요? 무서운 언니 오빠들 담배 필 것 같은 그런 상가인데. 안녕하세요. 카세트 보이세요? 카세트 테이프? 마이마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?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듣고 다니는 지금 MP3 같은 건데요. 이거 요즘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?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있을까? 여학생들 칭찬 많이 했던 건데 OD피기. 오, 지금 세일러문 주인공분께서 너무 훌러덩 벗고 계셔서 이거 완전 아는데? 이거 그거잖아요. 이거 딱지치기 하는 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빡 해서 뒤집어지면 내놔. 어머 이거다. 뭔가 허전한 이 입으로 부족한 옷에 활용 점정을 찍어줄. 뭐 요즘에도 식당 가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 거의 캔으로 나오는데 이 세상 사람. 오마이갓 서태지다. 난 알아요. 몰라요. 내가 뭐 하는지 몰라. 이런 데는 정말 박물관에 나오는 간판들 아니에요? 여기 지금 굉장히 힙한 카페들이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. 지금 전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. 여기 보면 뭐 문화사, 인쇄소 이렇게 가면 그냥 있다고요? 진짜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요.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빈집이 어디 있어요? 빈집? 네. 여기.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. 네. 아. 그러니까 이거 세안 특수 고 2층. 네. 아니 표지판이 너무 성의가 없네. 이거는 지금 여기로 가라는데 여기? 여기? 여기 가면 어디야? 여기 가면 여긴데? 오 여기에요 여기에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진짜 정전기 나요. 아니 간판도 없고 약간 오지 말라는 느낌 아니에요? 간판을 일부러 만들지 않은 건 아니었고 돈이 진짜 없어서 못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면 정말 여기가 새가 쌌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유가 뭘까요? 아무리 골목이라고 해도 그래도 여기는 서울의 중심지인데 원래 이 골목 자체가 이제 인쇄소가 1층이고 2층은 다 인쇄소 사무실이었어요. 근데 인쇄소들이 불황을 맞으면서 인쇄소 사무실까지 운영할 여력이 안 되시다 보니까 사무실 다 떠나신 거예요. 빈 건물만 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나라 이제 싸게 들어오게 됐고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을지 면호부터 시작해서 되게 유명한 봤어요. 공간들이 있는데 세운상가 쪽으로 쭉 그쪽이 이제 아예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잡혀있죠. 그럼 거기 다 헐고 새로 아파트나 뭐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? 네 그렇죠. 오늘은 변하기 시작하면 네. 아무래도 네. 뭐 이곳에 레트로함, 네. 정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골목길에서부터 그런 레트로함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. 아무리 레트로처럼 가게를 차린다고 해도 네. 그 현대적인 느낌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. 재개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나라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있던 것들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이런 가게들만 레트로함을 유지한다면 이 골목의 의미가 뭐가 있나. 그러고 보니까
여기가 아까 지나왔던 길이거든요? 그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저쪽 보시면 여기도 철거 현장이고 지금 곳곳에 뭔가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. 핫플레이스인 줄만 알고 이렇게 빼입고 막 룰루랄라 놀러 왔는데 왠지 조금은 부끄러워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좀 떠밀려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없고요. 전면 철거를 하면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상황이죠. 도시재생 뭐 뉴딜 정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전면 재개발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를 싹 없애버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내 기업을 관리해주는 거예요.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없애버리고 대한민국에 우리가 3대 엔터테인먼트 있는데 뭐 SM, JYP, YG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PWS라고 박원순 엔터테인먼트. 네, 처음에는 뭐 핫하다, 힙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. 지워주세요, 걔는. 옷이 이게 뭐예요? 나 되게 생각 없어 보이잖아.